트랜스프. 담배 평생 구매 금지 단 09년생부터 영국 담배 규제 법안 논란. 스브스 프리미엄에 실린 SBS 디지털 콘텐츠 제작위원 김수연 기자의 뉴스 스프링 취재 파일입니다. 단계적으로 담배 판매를 제한해 비흡연 세대를 만들겠다는 법안이 영국 의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를 한 살씩 올려 2009년생과 그 이후 출생자들은 평생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안을 추진하는 집권 여당인 보수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영국 하원은 현지 시간 16일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383표 대 반대 6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흡연 행위 자체가 아니라 담배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담배를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없고 청소년과 그보다도 어린 세대를 염두에 둔 법안입니다. 현재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은 18세인데 이걸 해마다 1년씩 올리는 게 이번 법안의 골자입니다. 목표대로 2027년에 시행되면 2009년과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도 시행됩니다. 영국 청소년들의 흡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회용 전자담배를 금지합니다. 또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전자담배의 향이나 포장,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리시 수낵 총리의 영국 현 정부는 이 법안으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흡연 세대를 만들면 21세기 말까지 심장질환과 폐암 등 흡연 관련 질환 47만 건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영국의 흡연자는 인구의 13%인 640만 명 정도로 매년 8만 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는 18세 아래의 청소년 중 20%가 전자담배 흡연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빅토리아 애킨스 보건장관은 하원 토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흡연 때문에 수명 단축이나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변화를 겪고 있다며 중독에는 자유가 없다.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담배 불법 판매 상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현장에서 1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7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한 단속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또 3천만 파운드의 예산을 담배 암시장 단속 등 이 법안의 원활한 시행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영국의 정책은 뉴질랜드가 저신다 아던 총리 시절인 2022년에 세계 최초로 제정한 담배 규제 법안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당시 뉴질랜드의 법안은 2008년과 그 이후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지난해 10월 집권한 크리스 럭슨 총리가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이 법을 폐기했습니다. 영국의 제1야당인 노동당은 이번 담배 판매 금지 법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보수당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보수당 내 자유주의 성향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면에서 보수당답지 않은 정책이라는 겁니다. 보수당 내 강성 자유주의자인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처칠은 시가 애호가였던 걸로 잘 알려져 있죠. 담배를 피우거나 들고 있는 사진도 워낙 많고요. 같은 성향인 리즈 트러스 전 총리도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하원 표결에서 보수당 의원 57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기권한 보수당 의원들도 106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은 표결 직후 수낵 총리가 당내에서 강경 보수주의자인 리즈 트러스파에 맞설 힘이 없어 이 법안을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법안 통과는 노동당 의원들 덕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영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국가로 만들려는 이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일단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를 거쳐 하원을 최종 통과하면 상원으로 이송됩니다. 상원 최종 표결은 6월 중순이 될 텐데
보수당 내 반대파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통과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SBS 김수연 디지털 콘텐츠 제작위원회 뉴스 스프링 취재 파일. 저는 아나운서 윤현진이었습니다. 스브스 프리미엄에 오시면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